보면 그 정산판 50m 밑에서 이제 빗달 대고 올라오잖아요. 요만큼 올라와. 올라와. 여기는 전부 수평이요. 네. 동산판 밑에서부터 이렇게. 그렇죠. 기준점이 올라와. 네, 동산판부터 50에서 빗달 대고 올라와가지고 한 요만큼 올라오잖아요. 올라와. 여기서는 전체 수평이요. 전체가.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한 1m 정도 하시죠. 비스듬히 올라가라 이 말이잖아요. 그렇죠. 요 굴이 이렇게 이니까 네. 여기서 너무 흙을 해놓으면 흙에 받치잖아요. 여기는 좀 공간적인 높이를 두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여기는 한 장을 빠져먹었어. 네. 한 장 더 들어가야 돼 그때. 이게 이제 동산판인데 그 더 추기를 하려면 이것을 한 장 더 이렇게 해주면 좋지. 불이 올라오는 부분에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불이 이 정도 안 올라오겠냐고. 여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만 올라오니까 추결판 이쪽을 한 장 저쪽을 한 장 그러니까 석장을 해주면 좋지. 추결판을 그렇죠. 불이 오르는 부분에는 추결판을 해주면 더 열원을 많이 확보하니까 좋지. 여기는 함실 위에만 불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. 부딪히면서 불이 일로 막 가니까 이 부분도 추결이 기능이 있겠잖아요. 저쪽에는 이제 상하층은 나눠지니까 추결이 안 되지만 오르는 부분에는 불이 여기 깊은 부분에는 불이 오니까 오르는 부분은 추결을 많이 해줄 수 좋지. 그러면 이제 추결판 이렇게 넓게 할 경우에는 여기가 넓어지겠네요. 그렇죠. 넓어져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그렇죠.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여유를 많이 주는 거지.